안녕하세요. 모던즈부입니다. 저희 집은 겉에 물건이 많이 없는 대신 틈새까지 놓치지 않고 수납하려고 노력해요. 너무 잔머리 쓴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저의 살림 꼼수가 여러분의 살림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파 뒤에 제가 무엇인가 숨겨두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헤드레스트를 빼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소파 뒤는 크고 납작한 물건을 숨기기에 좋은 장소예요. 저는 교자상 두 개를 보관해 두었어요. 꼭 필요하지만 수납 때문에 버리고 싶은 품목 1위였는데, 소파 뒤에 보관하면서는 수납 걱정이 사라졌어요. 보관 때문에 베란다에도 놓아보고, 방문 뒤에도 세워보고 했는데 어디에 두어도 존재감 뿜뿜이더라고요. 소파 뒤 좁은 공간을 이용하니까 안성맞춤입니다. 소파 뒤못 쓰는 공간 활용도 되고 처치곤란 교자상도 제자리가 생겼고요. 교자상은 필요한데 수납 때문에 버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소파 뒤에 감춰보세요. 교자상 버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활용도가 높은 자석고리, 여러모로 유용하죠? 저도 마스크고리로, 주방 후드고리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석고리는 싱크대 경첩에도 정말 잘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리가 흔들림 없이 착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많은 싱크볼 아래 경첩은 또 다른 틈새 수납 공간이 되었어요. 실리콘 주방장갑을 경첩에 걸어두니까 공간 활용도 좋고 장갑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돼서 편리해요. 항상 수납 공간이 부족한 주방. 의외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바로 싱크대 걸레받이 안쪽이에요. 이렇게 보니 참 길죠? 싱크대 크기만큼의 공간이랍니다. 걸레바지는 손으로 당기면 쉽게 빠져요. 장식 가림막이거든요. 저는 이곳에 잘 사용하지 않는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사은품 텀블러, 안 쓰는 조리 도구. 아직 버리긴 아깝고 쓰지는 않는 것들이요. 한쪽 바닥에서만 꺼낸 양이 이만큼이에요. 싱크대 선반 한 칸이 덤으로 생긴 느낌이에요. 걸레받이 안쪽에 다시 수납 바구니를 넣어서 정리해 볼게요. 수납 바구니를 다 넣고는 다시 걸레받이로 닫아줬어요. 버려진 공간 알뜰하게 활용해 보세요. 외출시마다 남겨지는 실내화가 보기 싫었어요. 거치대를 따로 두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신발장 안쪽에 커피믹스 손잡이를 붙여줬어요. 실내화 거리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실내화는 가벼워서 쏙쏙 잘 들어가요. 데드스페이스 활용으로 현관이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옷걸이는 화이트박스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씩 꺼낼 때도 엉킴없이 쉽게 꺼낼 수 있고요. 아이 옷장을 정리하다 보면 빈 옷걸이들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옷장 문에 옷걸이 정리용 화이트박스를 붙여주려고요. 빈 상자에 화이트박스 모양으로 선을 긋고 잘라줬어요. 완성된 종이 화이트박스에 옷걸이를 넣어봤어요. 전면을 눕혀 잘랐더니 옷걸이 머리 부분이 고정이 더 쉽네요. 양면 테이프로만 고정해도 튼튼해요. 완성하고 나니까 너무 깔끔하죠? 더 이상 행거에 빈 옷걸이 돌아다니는 일 없겠어요. 여러분께도 유용한 살림 수납 팁이었다면 좋겠어요.